신세계 면사점이 글로벌 항공사와 손잡으며 개별 관광객 시대 선점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오늘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세계 10대 항공사 캐세이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면세 업체가 글로벌 외항사와 마케팅 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엔데믹 이후 관광 패러다임이 단체에서 개별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행 목적도 쇼핑 대신 체험과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발맞춘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한 외국인 가운데 개별 여행객 비중은 2019년 77.1%에서 올해 3분기까지 85%로 상승한 반면 단체 여행은 15.1%에서 9.2%로 낮아졌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개별 관광객 선점을 주요 경영 전략으로 선정하고 전 세계 수천만 캐세이 회원을 자사 고객으로 만들어 연간 1,600만 달러 이상 매출과 내년 면세점 이용 개별 관광객 수를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